빨리 트럭으로 당장 돌아가야 될 것 같대요. 어? 뭐야? 어 놀래라. 이게 사이렌 헤드구나. 어 어떡해! 어떡해! 야 야 자, 안녕하세요. 우리 장장 여러분, 블레임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사이렌 헤드라는 게임이네요. 이게 이미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으로 자리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알고 보니까 뭐 SCP에 관련된 그런 괴물이 나오는 거라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SCP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없어가지고. 근데 또 우리 젊은 친구분들이 SCP 하면은 굉장히 뭐에 홀린 것처럼 막 빠져든다고 하던데 무슨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게임으로 인해서 나도 SCP에 되게 엄청난 관심이 생겼으면 하는 약간의 바람이 있지는 않아요. 나 무서운 거 안 좋아하니까. F키를 눌러서 켜고 끌 수 있고. 제가 차 타고 지금 여기를 왔나봐요. 뭐라고 써있는 거야? 소나무 숲 산책로 이렇게 써있네요. 탈 것 타고 들어오지 마시오. 탈 것 금지라고 써있네요. 그래픽이 도트 그래픽이에요. 굉장히 특이하고 제가 제일 어디 산불 났어? 이게 뭐지? 근데 소리가 왜 이렇게 커? 여기 가방이 놓여있네요? 근데 안 집었.. 뭐야 이거? 곰발바다? 아니면은 타이어? 타이어 자국인가? 여기도 가방.. 이게 가방이야? 가방이야 뭐야? 옷이에요? 이거 아무리 봐도 타이어 자국이 아니에요. 약간 어떤 갈퀴 같은 발자국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타이어 자국이 여기에 날린 없잖아? 소름? 일단 한번 보자고요. 관심이 생기면 그때 알아볼 테니까. 저게 뭐야? 오! 확대가 되네? 저 사람이에요? 어머! 이때까지 봤던 타이어 자국이라고 생각했던 게 핏자국이었어. 피가 굳어서 생긴 건가 본데? 여기선 시뻘건색인데? 아니야, 이건 사람이 아니고 좀 배낭 같은데요? 이게 사람이었던. 빨리 트럭으로 당장 돌아가야 될 것 같대요. 어? 뭐야? 어? 놀래라! 뭐야 저거? 이게 사이렌 헤드구나! 어! 어떡해! 어떡해! 근데 이동 속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나 뒤로 가면서도 달랠 수 있네요. 뭐라는 거야? 가까이 다가가면 노이즈가 굉장히 심해지는군요. 이 친구를 제가 트럭 있는 곳까지 무사히 에스코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런 자국을 남긴 건가? 어우 시끄러워. 뭐?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소리는 딱히 막 정보가 들어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무작위로 아무 소리나 나오는 것 같아요. 잘 있어! 나 트럭 타고 갈게! 어떻게 해? 어, 뭐야! 아, 야, 트럭 타고 있는 도중에 잡혔나봐. 아, 이게 게임을 잘못 만들었네. 딱 타고 나서 캐릭터가 사라지는 판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잡히는 판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 뭐야? 사이렌 헤드한테 붙잡혀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 그리고 이게 상호작용을 하려면 우클릭으로 확대를 해야지 이게 설명이 나오네.
일단 빨리 가볼게요. 이번에는 이거 봐, 이렇게 나오잖아. 등산객들이 실종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었다. 그래서 그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제가 이렇게 보내진 거래요. 자의로 온 게 아니라 내가 보내졌어. 누가 이렇게 시켰나 봐. 찾아보라고. 그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 내가 그 뭐 산불 경비원 뭐 이런 건가 봐요. 직원용 차네요. 포레스트 서비스라고 써있네. 세차 좀 해야 되겠는걸?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게임 자체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10분이라는 분량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별거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뜬 거야, 이 게임이? 사이렌헤드가? 아, 이게 탈출하면 뒤에 뭐가 더 있나? 여기 가방이 있어. 아마도 실종된 등산객들의 것 중 하나인 것 같은데. 근데 왜 이게 여기에 버려져 있는 거지? 외국에서 밈으로 많이 쓴다고요? 긁힌 자국.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동물에 한해서는 이런 자국을 만들어내는 동물이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셔츠네요? 그치, 옷이 맞았네. 발버둥 친 듯한 그런 흔적이 보인대요. 긁힌 자국이 더 많이 나있네. 긁힌 자국은 이쪽을 향해 나있다. 굿앱비, 이럴수가. 이거 확대해서 봐도 별 반응이 없네. 그럼 이걸 확대해서 안 보고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그러면은 사이렌 헤드가 저쪽에 생겼잖아요. 요렇게? 오, 바로 생기네? 안녕? 멍 때리고 있을 때 빠르게 갑시다. 뭐지? 왜 안 움직이나 했는데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었군요.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자, 왔어. 빨리 타고 가자. 와, 이게 끝이야? 잡혀 죽든 차 타고 가든 뭐가 없는데? 심하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 이번에 그러면 대놓고 잡혀봅시다. 이게 인디게임 1위에요 지금! 무료 인디게임 1위로 돼있다니까? 아, 근데 SCP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나봐. 밈 때문에 뜬 건가? 아니, 무슨 밈이 있길래. 이따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좀. 예. 돌지. 뭐야, 상호작용도 안 돼.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제 얘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잡히면 죽겠죠? 죽어보자. 어? 오, 들어 올리네? 어, 으아! 죽이는 방법이 뭔가 특이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외견상으로 봤을 때 좀 특이하긴 했어요. 그게 다예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 말고도 이치 사이트에 이 사이렌 헤드에 관련된 다른 게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위키 이런 데서 좀 찾아볼까? 사이렌 헤드. 분류가 호러 게임이야? 게임에서 이게 비롯된 거야? 내가 방금 한 게임에서? 이건 뭐야? 사이렌 헤드 밈 캐릭터에 대한 외국 유튜버의 영상이래요. 잠깐 가볍게 볼까요? 오, 야,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필터 입혀서 올리니까 되게 실존하는 것 같다. 사이렌 헤드가 이렇게 생겼군요. 여기 사이렌 쪽에 주둥이가 있고. 어, 막 되게 진짜 사진처럼 잘 꾸며놨다. 아, 이래서 SCP에 빠져드는 거구나. 뭔가 진짜 있을 법한 그런 것들. 약간 예전에 오컬트 같은 거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UFO 90년대.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SCP가.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 이런 게 있을 법한데? 하면서 이제 막 파괴되는 그런 매력이 있군요.
어, 일루미나티급이네 이게. 아, 근데 사이렌헤드가 비공식 SCP예요?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애가 아니고? 어, 방금 내가 한 게임 나왔어. 어, 여기 있다. 곳곳에서 발견했다는 사진의 흔적들이. 막 전쟁 같은 때에도 잠깐 등장한 적이 있었다는 그런 설이 있나봐. 재밌네. SFM이나 게리모드, 마인크래프트, VR챗 등에서 모델링이 구현되어 활용되었다. 기괴한 생김새에 직설적이고 명확한 컨셉 때문인지 SCP재단에 사이렌헤드를 SCP로 추가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아, 이 비공식이란 말이 그거군요. 공식적으로 이게 SCP 괴물들에 이제 등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좀 떠오른 추상적인 괴물 누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풀었는데 오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SCP에다가 이제 실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샌드박스 페이지에 팬픽으로 SCP-6789라고 올라와 있다. 실제로 나오면은 469가 카운터다. 나무나 숲 등의 환경에 동화되어 매복을 하며 큰 덩치임에도 민첩하고. 민첩하진 잘 모르겠는데 움직일 때 소리가 거의 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다양한 소리를 모방, 유인하여 습격히 사냥하는 것과 달리 SCP 팬픽은 엄청난 소리로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 것조차 힘든 것으로 묘사한다. 원본의 스피커의 수를 늘려 고음으로 사냥감을 습격하는 변칙 개체에서 모티브를 딴 듯하다. 폴아웃 4 모드로 구현된 사이렌헤드래. 와 개쪼로 조회수가 무려 1000만이 넘어간대. 야 근데 솔직히 이런 썸네일이면 안 볼 수가 있냐? 야, 썸네일이 저러면 사이렌헤드 안 그래도 지금 엄청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무조건 눌러보지. 와 제대로 만들었네. 어! 어 무서워!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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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겁나 빨라 겁나 빨라. 왜 달리는 속도 봐. 어! 어 야 진짜 무서워. 일단 여기까지. 사이렌헤드를 소재로 한 노래들도 있대요. 이 개그 밈으로 쓰이고 있다는데? 주로 안개 낀 도시를 거니는 사이렌헤드 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며 포트나이트 춤을 추거나 관짝춤을 추는 영상도 있는가 하면 다양한 밈으로 활용되고 있군요. 산악 관리인인 주인공이 최근 들어 실종된 등산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진 등산로를 확인하러 가서 단서를 찾아 실종자들의 행방을 알아내는 도중 생기는 일을 다룬 호러게임이다. 방금 제가 한 게임 그대로네요.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래봤자 무사히 도망쳤을 때 트럭 타고 도망치는 거랑 잡혔을 때 그대로 잡혀서 들린 후 시야가 90도 정도 돌아가게 되고 떨어진다. 정황상 목을 잡혀 꺾인 것 같다 라고만 써있네요. 이게 무슨 스포야. 뭐 게임을 안 본 사람은 스포일 수도 있겠네. 자 사이렌헤드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플레이해봤는데 솔직히 실망입니다. 왜 이거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진들 보면 좀 재밌기는 하네요. 마치 실존하는 것처럼. 나중에 SCP에 관련해서도 정말 기회가 생기면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회가 생기면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SCP 이렇게 계단 내려가는 그런 거는 많이 해봤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손 잘 안 대고 있다가 사이렌헤드가 너무 떠오르는 것 같아서 한번 해봤어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